자, 얘는 4단원. 4단원, like the sun. 자, 요 4단원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오늘만큼은 내가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 어느 누구에게나. 그래서 벌어지게 되는 일종의 에피소드 같은 그런, 왜 이렇게 눈이 부었냐? 아이씨. 에피소드 같은 그런 내용이야. 이 단원에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라든지 아니면 with 분사구문 있지?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ing가 나오거나, pp가 나오거나, 아니면 형용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전명구가 나와서, 명사가 뭐뭐 하면서, 또는 명사가 pp 된 채로, 야, 아침 7시 20분에 카톡이. 자, 아침에 아니, 뭐, 명사가 형용사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with 명사구문인데, 특히나 요거 구별 지어서 쓰는 거, 그거 잘 신경 써서 한번 봐두고, 자, 한 문장씩 한번 살펴보자. 자, 이 S는 지금 얘가, 인도식 이름인 것 같아서, 그냥 Seth이라고 얘기를 할게. 그래서 Seth believed that truth is like the sun. 자, Seth이 뭐라고 믿었냐면, 이 that은 명사절 대시지, 그치? 지금 목적어 자리에 온. 그래서 truth, 진실이 뭐와 같다? 태양과 같더라. 자, no human being can ever look at it directly in the face without blinking or being dazed. 자, 인간 중에 아무도 말이야, 볼수 없다. 뭐, 그것을, 즉, 태양을 직접적으로 볼수 없어. 얼굴로, 뭐 없이 깜빡거림 또는, 아찔해져진, 요것 없이 말이야. without 전치사여서 동명사 형태 온 거야. 자, 여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양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라보기 힘들지. 진실이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힘들더라. 그래서 진실을 얘기하는 것도 태양을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he thought that the essence of human relationships consisted in tempering truth so that it might not shock anyone. 자, 그는 생각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 인간 관계의 본질은, 구성되어져 있어. 뭐, 진실을, 뭐 하는데, temper 하면은 우선 명사로 승질머리, 이런 의미가 있지만, 동사로는 완화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진실을 완화시키는 데 있었대, 본질은. 자, so that이 붙어 있네? 그러면, 뭐뭐 하도록. 또는 뭐뭐하기 위해서, 즉 누구에게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실을 완화하는데 있었다 인간의 본질은. 그래서 우리 보통 왜어너 못생겼어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잖아. 충격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개성 있게 요리조리 잘생겼 아니 개성 있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둘러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 so he decided to make today unique. 자, 그는 오늘을 독특하게 만들기로 결정했다. He had to give and take the absolute truth, whatever happened. 그는 주고받아야 했어. 아주 절대적인 진실을 말이야.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요거. 얘가 지금 그의 플랜이야. 이제부터 오늘은 진실만을 주고받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experiment 실험을 하기로 이제 한 거지. 자, otherwise life was not worth living. 자, 삶은 worth ing 하면 뭐뭐할 가치가 있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으면 삶은 가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건 뭐, 진실만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삶은 거짓된 삶이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나 봐. The day ahead seemed full of possibilities to Zach. 자, 그 ahead,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그 날은, 자, 뭐로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다. Zach에게는. He told no one about his experiment. 자, 그는
말하지 않았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뭐에 대해서? 그의 설명에 대해서. The very first test came when his wife served him his morning meal. 자, 그의 맨 처음 실험은 왔어. 뭐할때 왔어? 그의 와이프가 served, 제공했을 때, 그에게 뭐를, 아침 식사를 제공했을 때, 첫 실험이 이제 임박한 거야. He hesitated over the dish, which she thought was her best cooking. 자, 그는 망설였어. 음식을 두고선 망설였다. 자, 근데, 이 which는 지금, 요, the dish, 이 음식에 대한 설명인데, 음식은 음식인데, she thought, 요거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삽입이 가능해. 그녀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그녀가 생각하기에, 즉, 와이프가 생각하기에, 그녀 와이프의, 아, 최고의 음식이다. 라고, 그 와이프는, 이건 내가 만든 건데, 정말 최고의 음식이었어. 이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음식을 앞에 두고선 그는 이제 망설였다. 그 얘기인 거지.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컴마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which 또는 who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얘는 대수로 바꿨을 수, 그렇지, 없다. 자, 관계대명사는 who나 which나 이런 관계대명사는 대수로 바꿨을 수 있지만 보통 두 경우에는 바꿨을 수 없지. 방금처럼 계속적인 용법, 즉 앞에 컴마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대수로 못 바꾸고, 두 번째로 못 바꾸는 경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수로 못 바꿔 쓰지. 자, 그 다음. She asked, why isn't it good? 그녀가 이제 와이프가 물었어. 왜 맛이 없어? 그랬더니 At other times he would have considered her feelings and said, I feel full, that's all. 자, 다른 때에는 말이야, 그는 고려했었을 거야. 그녀의 감정을.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거야. 그러니까 음식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막 hesitate, 막그 망설였으니까, 딴때 같으면, 아, 지금 요 음식이 열나 맛없어 보여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딴때 같았으면, I feel full. 나 배부른데? 그냥 그게 다야. 그냥 요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But 그러나, today he said, it isn't good. I can't swallow it. 자, 그러나 오늘은 그는 말했다. 맛있지 않아. 삼킬 수조차 없어. 미쳤지. 이딴 실험을 왜 하는 거지? He saw her wince and said it to himself. It can't be helped. Truth is like the sun. 그는 보았다. 그녀의 움찔함을 보았다. 요거는 그녀의 움찔함을 보았다. 요렇게 써도 되고, 얘가 지각동사가 나온 걸 보니까, 얘를 목적어, 얘를 목적보호 자리에 해서, 얘를 소유격이 아니라 목적어로 보고, wince가 움찔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거든. 그래서 그녀가 움찔하는 걸 보았다. 이렇게 해서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wincing 이런 식으로 ing 형태 나와도 괜찮겠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 자, 그리고 그 스스로에게 말했어. 어쩔 수 없네. 자, 진실은 태양과 같네. 즉 뭔가 좀 갈등한 거지, 그치? 야, 정말 힘드네. 이런 의미가 되겠네. 정말 힘드네. 자, his next trial was at his office when one of his coworkers came up to him and said, Did you hear the news? John got fired without notice. Don't you think it's terrible? 자, 그의 다음 trial, 실험은 뭐 재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무실에서 있었다. 뭐 했을 때? 그의 동료 중에 한 명이 다가왔을 때, 그에게, 그리고 말했을 때. 뭐라고? 야, 너 들었어? 소식 들었어? Johnny got fired. 해고당했대. 알림 없이 해고당했대. 야, 너는 생각하지 않니?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자, 이랬을 때, No, said, answered. 얘는 대답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상황을 보면, 얘는, 이 지금 그의 동료들은 아니 누가 온 거지? 아까 누가 왔었지?
아, 동료들 중에 한 명이 왔었지. 이 동료 중에 한 명은 상당히 여기에서 어때? 뉘앙스가 되게 embarrassed, 뭔가 좀 당황스럽고, 그 다음에 worried, 걱정스럽고, nervous, 뭔가 좀 초조함이 느껴지지. 근데 여기서 sad은 단호하게 no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얘는 좀, 뭐랄까, 느낌이, 좀 걱정하지 않는, unconscious 하던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무관심한 느낌? indifferent. 요런 그 느낌 차이가 있네, 그치? 요런 단어들도 좀잘 알아두면 좋겠다. 자, he was such a fine man. The other co-worker began to say, 그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라고 다른 동료가 말하기 시작했어. 자,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 아까 그 John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랬더니, but Zack interrupted him and said, I don't think so. He always treat me poorly. 자, 그러나 Zack은 이제 방해했어. 그가 말하는 걸 이제 막았어. 그리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는 항상 나를 poorly, 아주 형편없이 대우했는데,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매몰차게 이야기했지. 자, during lunch time, Zack received a note from the chief editor. 자, please see me before you go home. 자, 점심시간 동안에 색은 받았는데 쪽지를 받았어. 편집장으로부터. 나좀 봅시다. 뭐 하기 전에? 너가 집에 가기 전에. Zack thought to himself that it must be about the horrible feature articles that he had to. Sorry. He had to write. 자, 색은 생각했다. 그 스스로 이제 생각했어.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만큼을 생각했는데, 자, 그것은 말이야. 끔찍한 여기서 feature 하면 이제 특집이야. 그래서 특집 기사에 대한 거침이 틀림없어. 근데 기사는 기사인데 어떤 기사야? 그가 써야 했던 그런 특집 기사. 그래서 요 that은 위치로 바꿨을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될 것이고. He hadn't completely five articles that were due soon. 자, 그는 had plus pp는 완료,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왜 쓰더라? 이거 지금 상황 얘기한 거는 지금 과거지. 야, 그가 불렀다라고 해서 그가 이제 막 그렇다라고 생각했어. 이거는 과거. 근데 그렇게 생각한 거더 전에 기사를 완료하지 못했지. 그즉 과거보다 더 전에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과거 완료를 쓰면 되지. 자, 완료하지 못했어 기사를. 근데 기사는 기사인데 어떤 기사야? 이번엔 주격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 있네. 그래서 여기서 due는 이제 마감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 He had avoided the work for weeks, which put him under great pressure. 자, 그는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가 쓰였고 그 일을 몇주 동안이나 피해 왔었었었었었다. 자, 근데 앞문장은 즉 이렇게 몇주 동안 피해 왔던 그 앞문장은 콤마가 나왔고, 자, 너 그를 어느 상태 하에 놓았다? 아주 대단한 압박 하에 그를 놓았다. 그러니까 압박을 받아왔었었었었었다. 그 얘긴 거지. 자, he entered the chief editor room with a very polite good evening, sir. 자, 그가 들어갔어. 편집장 방에. 자, 매우 공손한 인사와 함께 말이야. 자, 그러면서 the chief editor looked up at him in a very friendly manner and asked, "Are you free this evening?" 자, 편집장이 이제 글을 올려다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봤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자, 매우 친근한 태도로 그리고 물었다. 자네, 프리한가 오늘 저녁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Yes, pretty much. Do you need me for anything, sir? Asked Zack. 자, 꽤 많이 프리합니다. 제가 필요한가요? 어떤 걸 위해서? 라고 Zack인지 물었어. 그랬더니, Yes, replied the chief editor, smiling to himself. 자, 편집장이 이제 Yes라고 대답했어.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지. 미소 지으면서, 그 스스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야. 여기서 걔는 편집장이 되겠지. 걔는, 그는. 자, You didn't know about my interest in music, did you? 자, 너는 몰랐지. 내 음악에
나의 음악에 대한 나의 그 관심사에 대해서 너는 몰랐지? 그렇지? 이렇게 지금 묻고 있어. 이 부가 의문문은 어떻게 하지? 앞에 옌집 일반 동사가 쓰였네. 근데 일반 동사의 부정이네. 그럼 여기에 긍정. 근데 지금 앞에 과거니까 얘도 did. 만약에 얘가 현재였다면 do.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주어가 3인칭 단수의 대명사였다면 얘는 does.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만약에 여기가 didn't가 아니라 그냥 you know였다면, 그냥 you know 이거였다면, 얘는 긍정의 일반 동사니까 여기는 부정의. 그래서 don't you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얘가 new 이렇게 과거였다면 그때는 didn't you 이렇게 하면 됐을 때 가지고, 요거. 이게 이제 부가 의문문. 자, I've been learning and practicing secretly now, and now I want you to hear me this evening. 에이씨, 내가 써놓고. 자, 나는 배우고 연습해 왔다 해서 현재 완료 진행형이 쓰인 거고, 비밀스럽게. 그리고 지금 나는 원해, 너가 듣기를 원해, 나의 음악을. 오늘 저녁에. 자, I want your opinion. 나는 너의 의견을 원해. I know it'll be valuable. 가치 있을 거라는 걸난 알고 있어. Sacks of opinions about music were well known. 자, 이 색의 음악에 대한 그런 opinions, 의견들은 얘가 지금 복수 동사, 복수 주어니까 were가 나온 거고, well known,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he was one of the most serious music critics in the town. 그는 이 비평가들 중에 한 명이었다. 어디에서? 이곳에, 이 시내에서. But he never thought that his interest in music would lead him into this kind of situation. 자, 그러나 그는 결코 생각 못했다. 무엇을? 이만큼을. 그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 그를 이끌 거라고, 이러한 종류의 그런 상황으로 이끌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다. 당황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치? Embarrassed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It's rather a surprise for you, isn't it? Asked the chief editor. 자, 꽤 놀랍지, 너에게? 그렇지 않니? 얘는 지금 부가 의문문은 앞에 동사가 비동사니까, 비동사에 얜 긍정이면 여기 부정으로, 그지? 얘가 부정이었으면 얜 긍정으로 하고, 대명사, 주어 이렇게 놔두면 되겠지? 물었다. 그랬더니 I've spent so much money on learning and I've kept it a secret. 나는 잠깐만. 얘는 구구문은 아니네. 뭐 여튼 spend a 그다음에 그냥 보통 ing 하는데 얘는 지금 여기 on이 들어가 있어서 여튼 비슷하긴 하지만 여튼 열람하는 돈을 써왔어. 뭐 하는데? 배우는데. 그리고 나는 그것을 비밀로 계속 지켜왔다. They started going to the chief editor house. 자, 그들은 이제 가기 시작했어. 그 편집장의 집으로 가기 시작했다. 자, 거의 다 왔어. 이제 마지막 장이야. 마지막 장이야? 두 번째 장이야. 자, I wasn't fortunate enough to have children, the chief editor said sadly as they walked. But I prayed to at least have the comfort of music in my life. 자,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하면 요 동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한 이런 의미지. 그래서 아이들을 가질 만큼 충분히 우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이가 없나 봐. 슬프게 얘기했어. 뭐할 때? 그들이 걸을 때 또는 걸으면서. 그러나 나는 기도했다. At least, 적어도 to have,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뭐를? 내 삶에서 음악에 대한 위안만큼은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위안을 얻기를 이렇게 기도를 했대. He chattered endlessly about music, how he began one day out of sheer boredom, how his teacher at first laughed at him and then gave him hope. How his ambition in life was to forget himself in music.
아, 혀가 아직 안 풀렸나 보다. 자, 그는 chatter, 이제 수다를 떨었어. 끝없이 음악에 대해서. 컴마, 컴마, 보충 설명. 다음, 의문사, 주어, 동사. 컴마, 컴마, 의문사, 주어. 그 다음, Alice는 부사구고, laugh, 동사. 그 다음에, 컴마, 컴마, 의문사, 주어, 동사. 이거 다 뭐? 간접 의문문.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그가, out of Sherborne, 이런 어떤 순전한 그러한 그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어떻게 벗어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수다를 떨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의 쌤이 처음에 그를 비웃었는지 또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희망을 다시 주었는지, 그 편집자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또 어떻게 그의 야망, 삶에서의 그의 야망이 그 음악에 대해서 그 자신을 잊도록 하는 것이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다를 계속 떨어왔다. 그 얘기인 거지, 그치? 자, at his home, 그의 집에서, the chief editor invite Zach to sit on a luxury couch and put several dishes, delicious dishes before him. 자, 집에서 편집장은 invite는 초대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요청하다라는 의미도 있어. 그래서 이 색에게 그 이제 소파에 앉으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놓아줬어. 뭐를? 맛있는 음식들을 그의 앞에 놓아줬어. 자, 여기 지금 he가 자꾸 왔다 갔다 해. 지금 여기서의 그의 앞에는 여기서는 지금 색을 의미하지. He treated Zach like his son-in-law. 여기서 그는 편집자야, 편집장이야. 색을 뭐처럼 대우했냐면 그의 사위처럼 대우했다. 뭐 mother-in-law 하면은 시엄마가 될 테고, father-in-law 하면 시아빠가 될 테고 이런 거. He even said, "You must listen with an open mind. Don't worry about those articles. I will give you an extra week to write them." Make a 10 day, 우선 여기까지만. 자, 그는 심지어 말했다. 여기서 또 그는 편집장이 될 테고, 너는 즉 세게 될 테고, 야, 들어줬으면 좋겠어. 열린 마음으로. 걱정 마라. 그 기사들에 대해서는 걱정 마라. 내가 줄게, 너에게. 추가 week, 추가 주의를 줄게. 뭐 하도록? 그것들을,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 those articles를 가리키겠지. 자, 그랬더니, make a 10 days, sir. Sack bagged. 자, 뭐로 만들어주세요? 10일로 만들어주세요. 즉, 이제 10일을 더 연장을 해달라. 그 얘기인 거지. 라고 이제 back 간청을 했어. 그랬더니, alright, the chief editor said generously. 자, 이제, 그러지 뭐. 라고 편집장이 관대하게 이야기했다. The chief editor now began to sing a song and continued with two more. 자, 편집장이 지금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두 곡을 이제 continue, 이제 연달아 했다. Zach started commenting to himself. 그가 이제 comment를 달기 시작했어. 근데 to himself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속으로, 자기 속으로만 논평하기 시작했나 봐. He croaks like a dozen frogs. He bellows like a buffalo. 자,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제 편집자가 될 테고, crocs 하면 이제 개골개골개골개골 막, 또는 까마귀가 까까까 하는 것도 이제 crocs야. 여튼, 개구리처럼 이제 개골개골거렸고, bellow 막 고함을 막 질렀대. 버팔로처럼. 자, now he sound like old window screens in a storms. 자, 그는, 즉 편집장은 이제 뭐와 같은 소리를 내고 있냐면, 폭풍 속에서 이제 낡은 창문이 달개닥 달개닥 하는 그런 소리처럼 내고 있더라. 라고 이제 himself, 그 스스로, 즉 Zach 스스로 이제 마음속으로 코멘트를 하기 시작했지. As the chief editor finishes singing, he asked, "Now let me know your opinion." 자, 편집장이 끝마쳤을 때, 뭐 노래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finish 다음엔 이런 식으로 ing 형태가 나와야 되지. 자, 그가, 즉 편집장이 물었어. 자, 나에게 알려줘. 즉 이거 편집장이고 너의 의견을 말해줘. 세게 의견을. Can I tell you tomorrow, sir? 자, 제가
내일 이야기해도 될까요? Sag asked huffily. 이제 희망스럽게 물었어. 그랬더니, No, I want it immediately. Your honest opinion. 자, 나는 그걸 원해. 즉, 너의 opinion을 immediately, 즉시 원해. 라고 얘기했어. Was it good? 좋았나? 그랬더니, No, sir. 아니요. Sag이 replied, 대답했어. Oh, do you think I will improve if I continue my lessons? 자, 자네 혹시 내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만약에 내가 계속 레슨을 받는다면? 그랬더니, Absolutely not, sir. 절대 아니요. 라고, 미쳤구나. Saggy said, with his voice shaking. 말했는데, 아까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ing 또는 pp 또는 형용사 또는 전명구 이거 나온다고 했잖아. 자, 목소리가 떨리면서 해서 지금 ing가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요 ing 나온 거잘 봐두고. He felt unhappy that he could not speak more supportively. 자,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 왜?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럼 여기서 말한 그는 sag이 될 테고. 자, 좀더 도움이 되게 말할 수 없어서 불편했다. Truth, he thought, required as much strength to give as to receive. 자, 그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컴마 컴마 보충 설명이지. 야, 그가 생각하기에 야, 진실은 요구하는구나. 뭘 요구해? 많은 힘을 요구하는구나. 주는 힘. 또는 여긴 지금 as 다음에 strength 힘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 즉 받는 힘, 지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 그래서 받는 힘만큼 주는 힘도 요구하는구나. 즉 진실은 서로 주고받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 또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구나 이 얘긴 거야. 어렵구나. 자, all the way home, he felt worried. 자, 집에 가는 내내 그는 걱정이 되었대. He felt that his office life was going to be difficult from now on. 그는 느꼈다. 뭐라고 느꼈냐면, 아, 그의 회사 생활이, 그러니까 나의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겠구나, from now on, 지금부터, 라고 느꼈대. Everything depends on the chief editor's will. 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편집자의 apostrophe, 뭐뭐의, will이 명사로 의지, 또는 뭐, 그, 나중에 죽기 전 유언장 같은, 이런 의미도 있어. 자, 여튼, when he arrived home, his wife looked angry. 자,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와이프가 화나 보였다. He knew that she was still upset with him for his comment that morning. 자, 그는 알았다. 무엇을 알았다? 그녀는 여전히 화나 있구나. 나에게 화나 있구나. 그 나의 말 때문에 그날 아침에 요거를 알고 있었다. 자, two casualties today, said to himself. 두 명의 casualties, 피해자 또는 요뭐 보통 뉴스에서 그막뭐 storming이나 아니면 뭐 terror라든지 해서 막 사상자가 나오기도 하잖아, 그렇지? 그 사상자들 이럴 때도 casualty라는 말을 써. 자, 그러면서 세기 말했다. 스스로에게. 자, If I do this for a week, I won't have a single friend left. 만약에 내가 이것을, 이 짓거리를, 즉, 진실만을 얘기한다. 라는 이 짓거리를 일주일 동안 하면 나는 한 명의 친구도, 남겨진 친구도 없을 거야. left. 요거는 지금 friend에 대한 명사에 대해서 꾸며주고 있는 PP 형태지. 자, he received a call from a chief editor the next day. 자, 그는 전화를 받았다. 편집자로부터 다음 날에. Sag answered with a worried voice. 걱정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 잠깐만. 아까 voice 어디 있었지? 요거.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거니까 얘는 shaking을 쓰는 게 맞지, 그치? 근데 여긴 잘 봐봐. 얘는 worried voice. 요거 물론 with 분사구문은 아니고, 근데 얘 지금 PP 형태로 해서 얘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 근데 voice가 걱정, 얘가 지금 글씨가
worrying voice.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얘는 어떤 뉘앙스가 되냐면 걱정을 끼치는 목소리가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목소리가 걱정이 되는 목소리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꼭 ED가 들어가야 되는 거. Your suggestion about my music was very useful. 내 음악에 대한 너의 그 의견이, 제안이 매우 useful, 유용했어 라고 편집자가 얘기했어. Thank you, the chief editor said. 고마워. By the way, 그런데 where are those articles? 기사들은 어딨나? 야, 뒤끝 장렬이지.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게 대가를 치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 You gave me 10 days to finish them, Zach responded, surprised. 저기 편집자님, 님이 나에게 10일 끝내는데 그걸 그 articles 10일 끝내는 아니 끝내는데 10일 줬잖아요 라고 이제 응답했지. Surprised, 놀라서. 이거 surprising 하면 안 되겠지? 세게 놀라게 한게 아니라 놀라게 된 거니까. Oh, I've reconsidered. 내가 다시 생각해 봤어. I must positively have them here tomorrow. Five articles in a day. 아니야, 이거는 세게 말인 것 같은데. 나 다시 생각해 봤는데 나는 분명히 가져야 해, 그것들은. 내일까지 가져야 돼. 그랬더니, five articles in a day. 다섯 개의 기사를 하루 안에요. That meant, working on them all night long. 그거는 의미했다. 뭐, 작업하는 것을. 그 기사들을 밤새 작업하는 것을 의미했다. 자, give me a couple of days, sir. 며칠만 더 주세요. Zach asked nervously. 초조하게 이제 요청했다. 그랬더니 No, I must have them tomorrow morning. 오, 나 연기력 좋은 것 같아. 아, 안 돼. 내일 아침까지야. And remember, every article must be completely accurate. The chief editor responded. 자, 기억해라. 모든 기사는 완벽하게 accurate, 정확해야 한다. 라고 이제 편집장이 responded, 대답했다. 뒤끝 꼰대. Yes, sir, said Zach. Staying up all night long writing articles was a small price to pay for a luxury of telling the truth directly without respect to the chief editor. 자, 네, 라고 대답을 했다. 자, 이제 얘는 동명사가 주어로 온 거고, 밤새 머무르는 것은 뭐 하면서? 기사를 쓰면서 말이야. 머무르는 것은 작은 대가였다. 뭐 지불해야 할 작은 대가였다. 뭐 하는데? 그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그 사치에 대한 작은 대가였다. 직접적으로 진실을 말한 거에 대한 뭐 없이 존중 없이 편집자에 대한 존중 없이. 자, 그래서 결국 regretful 뭔가 좀 이렇게 후회를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풍겨져 있네. 지금 그 여기 글을 쓰면서 어떤 신경 변화라든지 이런 단어 내가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거잘 한번 봐두고. 자, 고생했다. 여기까지.